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스케치 리어테치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리어테치 스케치, 뭐 스케치 리어테치, 뭐 둘 다 뭐 그렇게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리어테치 스케치를 배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리어테치 스케치는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평면에서 그린 줄 알았는데 엉뚱한 평면에서 스케치를 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원래대로 바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잘못된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원래 그리고자 했던 평면으로 스케치를 그리고자 할 때 쓰는 명령이 스케치 리어테치입니다. 뭐 물론 명령어에서는 리어테치 스케치라고 하는데 저는 발음이 스케치 리어테치가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어테치 스케치를 배우겠습니다. 자,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저는 그냥 OK를 누르면 XY 평면으로 바로 들어가지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평면도에서만 도면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XY 평면도고요. 자,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릴 때가 정면도예요. XZ 평면이죠, 정면도.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주시면요, 이게 YZ 평면 우측면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우리가 이제 평면을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스케치를 평면 잡고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원래 평면도로 의도하고 스케치를 그렸는 줄 알았는데 실수로 이런 정면도로 스케치를 그리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제가 간단한 도면을 먼저 간단하게 뭐 하나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릴게요. 저는 치수 굳이 안 줄게요. 완전 구속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 상태로만 놓고 스케치를 종료하겠습니다. 컨트롤 Q를 누르면 스케치가 종료가 되죠. 자, 이랬을 때 스케치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실수로 여기에다 해야 되는 거를 정면대에다 그렸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 정도의 도면은요, 다시 그려도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자, 근데 이게 10분, 20분, 30분 막 이렇게 그리고 난 엄청난 시간이 투자된 도면일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도면을, 이 도면을 이 내가 원하는 평면으로 스케치를 옮겨야 되는, 옮기고 싶은데 그럴 때 쓰는 명령이 리어테치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리어테치 스케치 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까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따로 명령어가 이제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스케치 리어테치라고 쳐도 되고요, 리어테치 스케치라고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스케치 리어테치라고 쳤지만 물론 풀네임 다 쓰셔도 되고 그냥 적당히 요정도만 해서 찾아주셔도 돼요. 그럼 커맨드 파인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리어테치 스케치라고 하는 게 있죠. 리어테치 스케치는요, 먼저 이걸 사용하려면 스케치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먼저 이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커맨드 파인더가 내가 원하는 항목을 적당히 이름을 쳐주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디에 위치에 있는지 대충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왼쪽에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쳐주시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 여기에 있구나 라고 찾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을 때는 막 직접 치는 편이에요. 커맨드 파인더를 이용해서. 이게 생각보다 편리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보다 뭐 메뉴, 툴, 그 다음에 리어테치 스케치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간혹가다 써야 되는 경우, 이런 리어테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 파인더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리어테치 스케치를 나가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어테치 스케치는 스케치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활성화시켜 줄 거예요. 더블클릭해서 활성화시켜 주고요, 리어테치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자, 이랬을 때 제가 원하는 평면은 여기에요. 아이고, 여기에요. 이 평면이에요. XY 평면도에요. 자, 그랬을 때
이 평면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케치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것과 버티컬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며, 호리젠탈은 X축이고요. 버티컬은 Y축입니다. 저는 호리젠탈로 놓고 축을 정할게요. 그래서 X축으로 놓고 싶은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방향을.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을 눌러서 여기 인퍼드 벡터라고 하는 항목을 누를 거예요. 인퍼드 벡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모든 옵션을 상황에 맞게끔 적재적소로 알아서 선택을 해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놓고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인퍼드 벡터. 그래서 인퍼드로 놓고 벡터는 저는 이 축을 X축으로 삼을 겁니다. 이 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케치 오리진은요. 이거는 원점이에요. 이 스케치 평면의 원점을 어디로 놓을 거냐.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0,0,0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따로 다른 포인트를 잡고 싶으시면요. 이걸 직접 눌러서 다른 포인트, 원하는 포인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안 눌러도 되지만 저는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0,0,0 잡는 법을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포인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좌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그 다이얼로그예요. 자, 그래서 눌러주시면 좌표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0,0,0이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케이, 그냥 오케이를 눌러주시면 바로 여기서 진행이 가능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좌표값 있잖아요. 그럼 좌표값 입력해 주시면 그 점이 원점이 되는 거예요. 이래 놓고서 오케이를 누르시면 아까쯤에 이 상태였거든요. 정면도 XZ 평면 정면도였는데 지금은 XY 평면으로 바뀌었죠. 제가 되돌리기를 한번 하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컨트롤 Z를 한번 누를게요. 착 누르면 원래 아까쯤에 이제 제가 그렸던 평면이 요거였어요. 정면도 XZ 평면. 자, 근데 이거를 리어태치 스케치를 이용하면 바로 열로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어태치 스케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평면도로 가죠. 그래서 리어태치 스케치는요, 내가 스케치를 그렸는데 내가 원치 않는 실수로, 원치 않는 평면도로 이제 그렸을 때 이제 내가 되돌리기 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